전도사님하고 샬롬하고 인사해봐요. 샬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번 주부터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못 보게 되었어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영상 앞으로 모여주세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영리아버 친구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와, 서로서로 인사해볼까요? 친구들, 선생님 사랑해요. 여름 성경학교 두 번째 주일 시작할 건데 우리 친구들 준비되었어요? 다 함께 기도함으로 여름 성경학교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따라서 다 같이 기도손. 기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속에 한 주간도 우리 영리아버 친구들과 엄마 아빠 선생님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영상으로 우리 영리아버 친구들이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각 가정가정 우리 친구들을 찾아가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영리아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순서순서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다 함께 율동하면서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할 건데 자리에서 모두 모두 일어나 주세요. 오, 안 일어난 친구들이 있어요. 어서 일어나요. 우리 다 함께 찬양하러 고고고. 대답할 수 있는 친구들 대답해주세요. 영화부 친구들. 와, 너무너무 반가워요. 얘들아, 어저께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지금도 내리고 있어. 어? 뭐가 내리고 있어요? 그래요. 비가 엄청 많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러 온 친구들 너무너무 환영해요. 얘들아, 우리 바깥에 혹시 올 때 봤어요? 어? 영화부가 어떻게 변했어요? 어? 반짝반짝 아름답게 변했어. 오늘부터 우리 성령학교를 시작할 건데 이렇게 아찔찔 엄마랑 기쁘게 예수님 만나러 온 친구들 너무너무 환영해요. 우리 같이 안녕 안녕 찬양할게요. 우리 다인이 보고 인사할까? 다인이 안녕! 인사해주세요. 안녕! 다인이 안녕! 하인이 안녕! 반가워! 안녕! 선생님! 예수님과 함께해요 친구들! 이번에는 하인이 한테 인사할까? 하인이 어디냐? 하인이 반가워요! 대대리한테 인사할까? 어, 우리 다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다시 하자. 예수님 만나러 온 친구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새로운 찬양을 배울 거예요. 근데 골짜기
신다 뼈들이 호두둑 호두둑 호두둑
와, 예수님의 주신 은혜와 말씀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대. 항상 예수님 말씀으로 사랑받으며 자라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을 송강합니다. 우리 하나님 좋았어요. 같이 찬양할게요. 일어나 설 수 있는 친구. 어, 적었어요. 맞았어. 하나님 좋았어요. 사랑 나. 하나님께 예배해 호이 호이 눈을 뜨네 눈을 반짝
우리 영화부 친구들 예쁜 두 손 모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보다 더 큰 은혜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정가정마다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 죄 지은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눈과 같이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화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에서도 주님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영화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영화부 가족들과 선생님들의 가정 가운데 더욱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제 전도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텐데 그 말씀 가운데 더욱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전도사님의 말씀에 더욱더 큰 주님의 힘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따라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영화부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름 성경학교 두 번째 주일 말씀 제목은 와!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났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9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엄마 아빠도 큰 소리로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뒤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에스겔 47장 9절 말씀. 아멘. 여기는 바벨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와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울며 말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살던 집으로 이제는 돌아갈 수 없어요. 흑흑흑.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나 봐요. 이 사람은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예요. 에스겔도 오랜 시간 바벨론에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전 앞으로 데려오셨어요. 줄줄줄줄 성전 문턱에서부터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성전 앞에 있는 천사가 에스겔에게 말했어요. 에스겔, 물을 건너보세요. 에스겔이 앞으로 걸어갔어요. 찬방찬방 물이 발목까지 올라왔어요. 첨벙첨벙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어요. 찰랑찰랑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어요. 점점점점 물이 더 많아지고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콸콸콸콸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가득해졌어요. 천사가 에스겔에게 물었어요. 에스겔, 이 모든 것을 자세히 보았나요? 천사는 에스겔을 강가로 다시 데리고 갔어요. 에스겔이 강가를 쭉 둘러보니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물을 따라 푸릇푸릇 나무들이 쑥쑥 자라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말했어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날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굽이굽이 흐르는 물을 따라 우뚝우뚝 쑥쑥 나무가 자라요. 그리고 그 나무에 주렁주렁 탱글탱글 아삭아삭 새콤 달콤한 맛있는 열매가 열려요. 어? 바닥에는 파릇파릇 향긋향긋한 싱그러운 풀들과 꽃들이 피어나고 있어요. 그러자 에스겔은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물을 살리고 계시는구나. 천사가 에스겔에게 또 말했어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날 거예요. 그러자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굽이굽이 흐르는 물 속에 알록달록 싱싱쌩쌩 어? 무엇이 움직이고 있어요. 귀여운 물고기들과 바다 생물들이 모두 살아났어요. 그러자 어부들은 영차 영차 으쌰 으쌰 와 룰루랄라 와 고기가 많이 잡혔다. 어부들은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에스겔은 또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땅과 바다가 자라나요. 모든 것이 건강하게 자라나요. 와, 하나님이 하셨어요.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대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만 믿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리아부 친구들에게도 희망을 주세요. 우리도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영리아부 친구들이 되어요. 말씀 잘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어떻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셔요. 코로나로 지금 마스크 쓰고 힘들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영리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해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선생님과 함께 율동하면서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보세요. 모두 일어났어요? 율동할 준비되었어요?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나는요, 나는요, 예수님의 멋진 어린이. 이 시간 교육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정동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
이 시간 함께 목사님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손, 기도 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이 여름 성녀학교를 맞이해서 와 하나님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주 동안 성경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이 집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마음 그대로 간직해서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이 올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영유아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부모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찰칵 찰칵 찍으셨다가 우리 선생님이나 저에게 보내주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쑥쑥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가는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영상으로 전도사님하고 다시 만나요. 안녕 친구들, 안녕 안녕.